반려동물 인구 1,5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인을 잃고 버려지는 동물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 중인데요. 동물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어플을 통해 동물 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기술을 지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선도하고 있습니다. 렛츠고 스타트업, 오늘은 모바일 동물 등록 전문기업 와이펫을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의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입니다. 버려진 동물들이 치료받고 임시로 머무는 곳인데 항상 포화 상태입니다. 동물 등록이 된 경우 주인을 찾을 수 있지만 매우 드뭅니다. 집을 갑작스럽게 나가게 됐고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찾아다니고 하는데 보호센터에서 칩이 돼 있으니까 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금방 찾아가는데 거기도 애들이 많더라고요 가니까. 그래서 대부분은 칩이 안 돼 있는 애들이니까 이제 못 찾아가시.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정식 등록은 30% 미만에 불과합니다. 동물 병원에서 서류를 받고 일일이 시스템에 기입해야 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.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모바일 동물 등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. 구청과 동물병원 방문 없이 모바일로 동물 등록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. 제가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동물 등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안 하려는 분들도 많았던 것을 착안해서 조금 편리하게 하고 그런 홍보를 한다면 유기동물 발생 수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지자체와 연계해 어플로 동물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2년 만에 7만여 마리 이상이 등록됐고 이용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. 또 동물 건강검진, 맞춤형 사료, 동물보험으로 확장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동물 등록이 근간이 되어서 이 동개체한테는 이런 정도의 질병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보험이 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반려동물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해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무려 12만여 마리.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모바일 동물 등록 시스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